보통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서 출하 직전에는 반드시 닭의 무게를 측정해야 합니다. 네, 방역 문제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번잡한 과정인데 스마트팜 기술이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3살 최민영 씨는 항생제를 쓰지 않고 닭 6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평소 크게 사람 손이 필요 없지만 출하를 앞두고는 분주합니다. 출하 3일 전부터 매일 만 마리당 300마리의 무게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도움을 받고 싶지만 방역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사람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닭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그 중량 측정을 하고 나면은 한 하루 이틀 정도 급이량이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나곤 했어요.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스마트팜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온도와 이산화탄소 등의 양계장 내부 환경을 확인하고 조절하는 일반적인 시스템에 무게를 측정하는 기술을 추가한 겁니다. 개사 안에 설치된 저울에 닭이 올라가면 수시로 무게를 재 평균 수치를 내는 원리입니다. 이 실시간 평균 중량 측정 시스템은 닭의 출하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사료값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기술이지만 농가에서는 노동력이 크게 줄어 반기고 있습니다. 또 무게를 재는 과정에서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육질도 좋아집니다. 이 시스템은 평소에는 닭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역할도 합니다. 중량이 좀 낮아지거나 아니면 높거나 하면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육 그 관제를 그 중량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앞으로 행동과 소리 등을 통해서도 닭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을 통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